제주도 교육청이 세입 감소로 1차 추경을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빚어진 축구 응원 문화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제주도 교육청의 1차 추경이 80억 원 증액된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당초 예산 1조 5,935억 원보다 80억 원 늘어난 1조 6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예산은 돌봄 교실 운영과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교육 복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하면 0.5% 소폭 증액된 것인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보통 교부금 등 세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세입 예산 규모가 적어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출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학생 인권 침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며 찬반 의견도 다양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제기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인권위에 이게 제보가 된 상태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 왜 내년 백후기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좀 시간도 있고 해서 좀 지켜봐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또 이번 문제를 제기한 청소년 인권단체와의 교육감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따금씩 발생하는 학내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보다는 사건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자치 경찰을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제주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